안녕하세요. 연목고름입니다. 올해 최대의 기대작이죠. 7세대 신형 그랜저의 출시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인지 신형 그랜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많은데 제가 정리해보니 대략 한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시 일정은 지연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이 동시에 출시가 되나요? 세 번째,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번째,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 전용 8단 변속기가 이번에 적용이 됩니까? 다섯 번째, 전기차 동시에 출시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확인할 수 있는 예상 정보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경험상 제휴사가 발표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출시 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또한 정해진 출시 일정도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 공개된 아이오닉6의 경우도 비슷했죠. 그래서 출시 일정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 경험상 기존 차량의 단산 일정 그리고 신규 차량의 생산 일정을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이건 생산과 관련된 정보라서 공장 쪽이나 벤더 쪽을 통해서 오픈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확실했는데요. 생산 일정이 그랜저, GN7, 오노스 크롭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생산이 된다는 것은 기존 차량은 단종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신형 그랜저의 출시 일정을 알 수 있는데요. 신형 그랜저의 생산일은 11월 15일이고요. 생산이 정해졌다는 것은 단종도 정해진 것이죠. 기존 그랜저의 단종은 11월 14일인데 생산량을 잘 보시면 2.5 가솔린의 경우 1830대에서 1150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기존 그랜저의 생산은 4853대에서 11월에는 2838대로 기존 그랜저의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반가운 소식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동시에 생산이 됩니다. 내연기관이 먼저 출시가 되고 하이브리드가 시점을 두고 뒤에 생산되는 경우가 그동안 제법 많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11월에 양산차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 같네요. 추가로 기존의 그랜저 차량도 출고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신형 그랜저는 11월에 완전 공개 및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생산량을 보면 내연기관이 95,000대, 환경차가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데 29,000대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분명히 더 높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그랜저는 차량 특성상 법인이 이용하는 렌털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수급 등의 이유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 수량이 좀 적은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겐 좀 아쉽지만 현재처럼 대기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온상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엔진에 작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되면서 제온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랜저, GN7, 오노스 크롭에 따르면 타이어의 사이즈는 18인치, 19인치, 20인치 이렇게 세 가지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넥센 타이어가 적용되고 내연기관에는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고성능 타이어를 상징했던 피렐리 타이어가 순정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죠. 세부적인 사이즈는 255, 55R 18인치, 245, 45R 19인치, 245, 40R 20인치로 18인치가 최소 사이즈고요. 20인치가 최대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연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18인치가 될 것 같고요. 4대를 생각한다면 20인치가 진리가 되겠죠. 이륜과 사륜에 대한 문의도 제법 많았는데 사륜은 가솔린 모델에서만 한정적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따라서 LPG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아쉽게도 사륜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경쟁 차량인 K8과도 동일한 파워트레인 정책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륜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제법 많으시죠.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사륜이 적용된다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요. 최소 200만원 이상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높아진 가격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조합이 된다면 또 더욱 높아지죠.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은 제조사나 소비자 역시 원하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또한 하이브리드 엔진과 조합된 8단 변속기 적용 여부도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팩트를 알려드리면 이미 개발된 8단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는 아쉽지만 신형 그랜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사륜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엔진 8단 변속기가 함께 적용된다면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칫 그랜저가 아닌 제네시스급 차량이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8단 하이브리드 변속기의 경우 신차 중심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나 산타페 풀체인지, 카니발, 하이브리드 등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잘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브레이크의 제원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디스크가 크면 클수록 발열에 도움이 되고요. 제동력도 향상되게 되는데 반면 크면 클수록 가격은 높아지겠죠. 우선 내연기관에 적용되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사이즈는 17인치와 18인치 정도로 적당한 수준이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16인치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회생제동을 기본으로 제공하죠. 따라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륜뿐만 아니라 후륜에도 벤틸레이티드 방식의 디스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발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16인치가 제공되는 것 같네요. 연료 탱크의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는데 내연기관에서는 60리터가 제공되고 하이브리드에서는 50리터가 제공됩니다. 동일한 연료 대비 전기 모터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다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더 작은 것이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이외에도 신형 그랜저는 보스 오디오가 최초로 적용된다고 알려졌고요. 기존 JBL 오디오보다는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여기에 세단 최초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고급차에서 승차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 외에 보다 진보된 기술인 제네시스급에서 제공되었던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면서 제네시스 G80보다 더욱 두꺼운 유리가 적용된다는 것도 테스트 차량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채널의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스타리아를 닮은 신형 그랜저는 현재까지는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다 보니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높아진 상품성처럼 최종 디자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출시될 신형 그랜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